지금 왼쪽 옳지 아이 잘한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이고 잘했어 오유 천재 강아지 가자 옳지 클리커는 보통들 누른 다음에 쳐다보면은 뭔가를 준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그 타이밍에 클릭을 누른다 클리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사료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문 찾아주세요. 문 어딨어? 문? 문 찾아? 문? 옳지! 이러면 제가 코를 이제 확인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문 어딨어?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다시 보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바뀌죠. 그렇지. 개찰구 찾아주세요. 지금 개찰구 어딨어? 개찰구? 오케이. 아이치, 잘했네. 아이치, 찾아. 아이치, 아이고, 잘했네. 오케이. 코를 터치하게 됐어. 안내견 훈련사가 하는 일은 개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하루 일과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그리고 견사로 들어가서 개들 배변과 급식을 챙겨주고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훈련지로 와서 1대1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요. 한 마리에 보통 30분 정도 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정받은 개들이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되니까 오후까지 훈련을 진행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저녁 배변 급식을 시킨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퍼피워킹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쳐서 얘네들이 성견이 되면 14개월에 학교로 들어오게 되고요. 14개월에 들어와서 8개월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비용은 해외에서도 보통 얘기하는 게 1억 정도 한 마리에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내견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배출을 했었고요. 현재는 1년에 12마리에서 14마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훈련사 입장에서 힘든 거는 아무래도 개는 한 번에서 두 번만 걸으면 돼요, 하루에. 그게 총 합쳐서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나눠서 걸으면 그 정도 되는데 훈련사는 그렇게 6마리를 걷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걷겠죠.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거나 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추위와 더위에 좀 이겨내면서 걸어야 되는 부분 또 눈비 올 때 이렇게 그럴 때 좀 힘든 게 있고요. 보람을 느낄 때는 눈을 감고 최종 평가 때는 걷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개가 멈추면은 인차도 구분이 되어 있는 데서는 발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제가 난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간혹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지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얘네가 해줬다는 거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조이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웠던 강아지고요. 카트너에게 간 게 지금 2년 전이니까 저는 이제 3년 전에 만나서 같이 8개월 동안 훈련을 했고요. 조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니까 한 단계 더 성숙한 아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응원이 되었고요. 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 제도적으로는 다 가능한 이야기였던 거니까 그게 조금 아무래도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됐던 거고 또 그러면서 또 좋았던 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이가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예전과 지금과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충분히 허락하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셔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아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네,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안내견을 접할 기회는 적지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알고자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커서는 특별하게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실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견을 대할 때 에티켓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만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불러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음식을 줘서도 안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의 차이이거든요. 해외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은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은 파트너다라는 생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잘 갈 수 있게 피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는 걔는 불쌍해. 아, 우쭈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걔는 희생한다는 불쌍하다는 그런 인식으로 바라봐서 조금 파트너분들이 안내견과 함께 다닐 때 조금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르네요. 안내견 코트 입는 거. 그만큼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네스만 해도 얜 안내견이라는 친구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데 저희는 하네스 안에 이 코트를 입히지 않으면 어떤 아이인지 몰라서 저희가 크게 이렇게 노란 코트도 입히고 여기 옆에도 안내견이라고 크게 붙여서 계속 알려드리는. 해외는 어디 출신이고 얘가 뭐 하는 거라는 건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이 하네스만 해도 아 쟤는 시각장애를 돕는 안내견이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노란 코트까지 입혀야 얘는 일하는 친구니까 건들지 말자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네. 노란 코트를 벗는 날이 와야겠네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 리트리버라는 품종 자체가 좀 신기했죠. 크기도 하고 또 이런 아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많이 만져보거나 말을 걸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주변에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셔서 물론 계속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간혹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제가 내릴 때까지 걔 데리고 탔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들 특히. 근데 주변에서 또 그러면 항상 한마디씩 해주세요. 얘는 괜찮다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확실히 예전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부를 했다면 지금은 한 사람이 거부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얘는 괜찮다라고 알려주고 계셔서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하면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요. 야, 쟤네는 본능을 억제하고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단명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본능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잘했을 때 사료를 통해서 칭찬을 하기 때문에 얘네에게 억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걔가 지나갈 때 걔를 쳐다보는 것보다 날 쳐다봤을 때 사료로 보상을 해주면 얘네가 사료가 더 즐거우면은 저한테 더 많이 오겠죠. 집중을 빨리 하겠죠. 근데 걔가 좋은 친구들은 걔에게 집중을 하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연습해도 되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반려견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것보다 사람을 쳐다보고 사료를 먹는 게 더 좋은 식욕이 좋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내견으로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일반 반려견으로 있는 리트리버 품종보다 안내견으로 있는 리트리버 품종이 한 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급식량에 매일같이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9살쯤 되면은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네, 이 건강체크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살 전후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일반 가정집으로 가서 반려견으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간혹 이제 퍼피 워킹을 했던 분들이 이 아이가 은퇴를 하면 집으로 데려와서 지낼게요 라고 해서 8, 9년을 기다리셨다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키워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과 안내견을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와 같이 네, 지내는 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